자,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1월 29일 오전 5시에 RB 배틀 최종 미션이 시작됩니다. 그때 얻을 수 있는 경품은 총 3개로 그냥 미션을 깰 경우에는 용기의 왕관, 선착순 1만명 안에 미션을 깨면 용기의 황금 왕관, 선착순 30명 안에 미션을 깨면 히어로 후드를 얻게 되는데요. 그런데 이 경품들 말고도 주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배틀 발키리입니다. 생김새는 히어로 후드를 발키리로 만들고 용기의 왕관을 합쳐서 만든 느낌이 드는데요.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아이템은 가짜입니다. 이걸 누가 만들어서 뿌렸는지는 공개된 바가 없지만 솔직히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개인적으로 히어로 후드 말고 차라리 저걸 최종 경품으로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두 번째는 RB 배틀 도미노스입니다. 이거는 사실 시즌2 때도 논란이 있었던 아이템인데요. 역시 이 아이템도 진짜가 아닙니다. 시즌2 당시 최종 경품이었던 챔피언 후드의 느낌이 조금 나고 호스트들의 색깔인 초록, 핑크, 파랑이 적절히 섞여 있는데요. 당시 이 아이템의 메시가 호스트인 사브리나의 인벤토리에 있던 사진이 떠돌아다니면서 저 아이템이 RB 배틀 시즌2 히든 아이템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떠돌아다니기도 했지만 이 사진이 합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미노스 아이템 논란은 종결되었습니다. 자, 마지막은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개입니다. 이번 RB 배틀 시즌3의 특이점은 후원사가 있다는 건데요. 이 월마트 랜드라는 게임이 후원사 역할을 하였고 그 대가로 배틀 영상 도입부의 월마트 랜드에 가서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에게 투표를 하고 이 날개를 받아라 라는 광고성 멘트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투표도 다 끝나고 이제 최종 미션만 남겨두고 있는데 아직 이 아이템을 받았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. 실제로 현재 월마트 랜드에서는 더 이상 투표를 진행할 수 없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유튜버는 탱커로 선정이 되었는데도 이 아이템은 유저들에게 배포되지 않고 있습니다. 심지어 카탈로그에서도 이 아이템을 찾을 수 없어 많은 유튜버들이 추정 영상만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아직까지도 이 아이템의 행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. 댓글로 이 아이템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